북서권역 수돗물 피해 원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종합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담하고 아픕니다. 시민들께서 느끼셨을 분노와 배신감이 어떠실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 당사자를 도저히 옹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상수도 사업본부가 해명을 해왔으나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고 초기 대응마저 부실해 상수도 사업본부는 피해 복구 작업에 집중토록 하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원인 분석은 정부에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의 원인과 대책을 담은 종합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 원인 발표에 따라 그 책임을 물어 오늘자로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공천정수사업소장을 직위해제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 감사가 중이신 정부합동감사단 등 인천시가 아닌 외부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사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사공백으로 인해 복구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신임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공천정수사업소장을 임명하고 인사결과는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시정의 책임자로서 이번 상수도 관련 여러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오늘 정부 발표에는 정상화 대책과 전망도 나왔습니다. 인천시는 이에 발맞춰 복구 정상화에 총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정상화 대책이 현재 인천시가 하고 있는 복구 조치와 일치하고 있어서 어제 말씀드린 3단계 조치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더욱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정부 발표에는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수돗물 이물질이 관로 내 침전물 또는 물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단위에서의 관로 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피해 지역 수질은 회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환경부는 현재 필터를 착색시키는 성분은 인체 유해성은 크지 않으나 필터색이 바로 변색할 단계라면 직접 음용만큼은 삼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시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는 생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현재 인천시는 모든 방법과 가용자원을 동원해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면 복구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가 아니라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부디 함께해 주십시오.